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재판에서 양측이 피고인 신문을 마치면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 측도 최후 변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비춰볼 때 늦어도 11월 중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의 협의 결과를 오늘 공개합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지난 27일과 28일 대면 회의를 가졌는데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마약과 도박,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가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지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살 박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단의 잔인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